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대선판이 수백억 원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BBK의 폭풍에 휩쓸려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 BBK와 관련된 한 장의 명함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바로 그 명함이지만 이장춘 전 대사의 폭로로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BK 관계자에 의해서 사용된 또 다른 명함이 등장했습니다. 임경식 PD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의혹과 공방이 오가던 지난주 취재진은 또 하나의 논란을 제공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BBK 명함을 이 후보에게서 직접 받았다며 언론에 폭로했던 이장춘 전 외무대사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이명박 후보의 BBK 명함을 이 전 대사는 이날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뱅크 코리아. 예. 내 이런 거 뭐 새로 한 하게 됐다. 그지, 그게 전부지. 나를 무슨 비즈니스 카운터파트로 맞이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서로 친구니까 뭐 이런 거 하나 하게 됐다. 꼽아놨는데 이게 7년 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번질 줄 내가 난들 알았나.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자문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적혀있는 문제의 그 명함.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명함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후보께서 이 명함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명함을 보면은 아니 사용이 아니고 본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일이 생겨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명함이 써진 일은 없답니다. 그 인서를 아마 그 자체 김영준 사장이 그거와 또 무슨 회사를 소개하는 블루쇼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썼습니다. 그 이용이 이렇게 됐고요. 난 그때는 별로 너 그걸 현장 보지도 안 했고 나중에 보도 보고 대강 그렇게 아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찾아봤지. 김경주 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명함. 하지만 이 전 대사는 2001년 이 후보로부터 직접 명함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명함은 본 적도 없다던 이 후보 측은 이번엔 다른 말을 냈습니다. 이 대사가 이 후보 사무실에 놀러 왔을 때 책상에 있던 사용치 않던 명함에다 이 후보의 주소를 기재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럼 내가 절도냐 이거예요. 그 나를 도적놈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 정 그렇다면 나를 고발하든지 고소로 해라 이거예요. 이 전 대사는 이 후보 측의 말 바꾸기 대응에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장의 명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 사람의 오른팔이 김백준이라는 사람. 네. 3월 31일 날. 이건 사실은 뉴코리아 컨트리 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쳤어요. 명함이 꼭 같다고. 직책은 이건 부회장이고. 그렇죠. 네. 이거고 이모래는 부회장이죠. 네. 회사는 다 같잖아요. 그렇네요. BBK 투자자문. BBK는 딱 똑같지. 여기 같은 회사라 그냥 등록이 되어 있네요. 김백준 씨의 명함은 이 후보의 명함과 사무실 주소와 도안만 다를 뿐 BBK 투자자문, LK 이뱅크, 이뱅크 증권 등 세 개의 회사가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 이거 김백준 씨한테 받은 명함인 거죠? 이거는 김백준이 거. 아 네.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 이 소리 씨. 아 세 분이서? 또 한 사람 있어요. 아 그 네 분이서 쳤는데 김백준 씨, 이명박 씨 선생님 또 한 분 해서 내가 그때? 내가 왜냐면 김백준이 그 때문에 해도 지금도 이걸 안 적어놨으면 왜 이 명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지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통해서 같이 골프를 쳤고 그 기록을 내 여기다 나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3월 31일이네요. 예. 7년 전 이 후보와 똑같은 명함을 줬다는 김백준 씨. 그는 30년간 이 후보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핵심 측근으로 김경준 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민사소송의 법률 대리인이며 김경준 씨의 송환 연기를 신청한 인물입니다. 나한테요? 예예. 예. 내가 그 양말 명함을 줄 리가 있나요? 줄 리가 없는데? 2001년에 이명박 그 후보랑 같이 골프장에서 만나서 주셨다는데요. 아, 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명함은요?
뭐가 알 수가 없죠. 내가 명함을 내었습니까? 그 명함을. 아, 이뱅크 코리아 명함은 없습니까? 그런 저기 명함을 제가 이뱅크 코리아 명함을 써본 일이 없어요. 아, 만드신 적도 없고요. 네. 만든 일도 없고 준 일도 없다는 명함. 그러나 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골프 치면서 난 이 사람 그때 처음 봤거든. 김백준 씨를요? 그 자기 밑에 부회장 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인사하면서 하나 줄 거 아닙니까? 명함을. 그래서 뭐 덮어놓고 받은 거야. 밑에 이거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 아,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이 난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다 이 세 개 다 같은 거다 이거 전부. 왜냐면 이명박 씨가 계속 이 BBK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한 주도 없다, 뭐 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이거 보면은 세계 회사가 다 같은 회사인데 안 그러고 명함을 이렇게 찍어 다닐 수 있나? 정상적으로는. 그렇죠.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외교 대사를 지내면서 오랜 외국 생활을 했던 이장춘 전 대사는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명함을 철저하게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7년 전 쓰던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옆에 빌딩에서 임명받고. 예. 지금 이 부분이거든. 그날 점심은 내가 이게 뭐 두리반이라는 데서 정택이라는 사람하고 먹었어요. 그건 나중에 2시 반에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걸 받은 겁니다. 이게 그 며칠인지는 어디 나와 있나요? 이건 5월 30일 날. 아, 5월 30일. 수첩. 아, 5월 30일 날. 83년, 4년. 받은 명함을 연도별로, 만난 사람들의 직업별로 정리하는가 하면 특이사항을 메모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내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걸 또 찾아보니까 아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이거는 고대 교우에서 만났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네, 다 꼼꼼히 다 적어놓으셨네요. 예, 보세요. 다 적혀있잖아요, 여기에. 날짜. 내가 이걸 아까 전화받고 갑자기 이러다 적었겠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는 거야. 폭로에 폭로를 더한 이 전 대사. 하지만 이 후보와는 30년 직위입니다. 현재 내가 그 조공화국에 전두환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정주영 씨가 청와대 출입하고 이제 하려면 대통령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허화평 씨하고 그 주로 만나고 이제 그 연락책을 그 이명박 씨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씨가 이제 청와대 상대하는데 그 내가 허화평 씨 밑에 있었으니까 뭐 밑에 비서관들이니까 뭐 어이 네가 이명박이 오거든 네가 좀 만나고 해라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이명박 씨는 개인적으로 나는 참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에 있으면서 공이 굉장히 많아요. 이 후보의 가해동 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후보의 대선 일정 준비로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이분이 기분 괜찮으세요? 회장님. 김경준 측의 공방에 맞대응하던 이 후보도 어느새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BBK 논란에서 비켜나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만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바빠진 건 보좌진과 대변인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하신다는 그런 후보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이 전 대사. 이 후보와도 오랜 친분이 있는 그가 굳이 명함의 존재를 밝혀야만 했을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정직이다. 내가 27년 동안 아는 친구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내 자식이라도요. 이러면 쳐버리겠어요. 덮으려고만 하면 충분히 묻을 수도 있었던 명함의 존재. 하지만 이 전 대사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갖고 있던 명함 한 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사와 인터뷰를 하던 바로 그 시각. BBK 사건의 종결을 오늘 쓰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를 부추기려는 일부 세력의 급성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것은 대꾸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와 관련해서 이 후보 측 사람들은 우리 입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그걸 열 열쇠를 잃어버렸다면서 이 PD수첩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무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어떤 의혹이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11월 초 미국에 체류한 학생들 일부가 위조 서류로 불법 병역 기피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병무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200여 명에 달했지만은 한 달 남짓한 조사 후에 병무청은 단 17명만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무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엄청난 병역 비리의 은폐 축소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노한 미국 교포가 저희 PD숍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충근 PD, 제보자가 비리를 저지른 유학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라면서요? 네, 미국 LA에서 제보자 K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병무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었는데요. 200여 명에 관련한 병역 기피 자료를 병무청에 모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제보자 K씨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저희 PD수첩팀에 모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자료의 양과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초 언론을 뜨겁게 달군 가짜 유학생들의 신종 병역 비리 뉴스. 나는 이래서 아니다. 뭐 나는 이래서 아니다. 나는 뭐 절대로 잘못한 거 없어. 뭐 서로 다 뻥이지 하니까. 네네. 뭐 가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제보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밝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제보를 하게 됐는데. 신종 병역 비리의 제보자 K 씨는 이 의혹을 밝혀달라며 PD수첩 앞으로 관련 증거 자료를 보내왔다. 미국 LA의 한 유학원에서 위조한 수백 건의 병역 관련 서류였다. 대부분 관련자들의 가짜 대학 재학서와 입학 허가서였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200여 명이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것이다. 증거 서류에는 기피자들의 인명과 생년월일이 포함돼 있었다. PD수첩은 이를 토대로 병역 비리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다.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터질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터지더라고요. 그 전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불법적인 걸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젠간 터지라고 다 알고 있었죠. 시간 뭐 한 200개 냉장을 줬다고 해요. 네, 주셨어요. 그것은 저기 빙산의 일각이고. 네. 시점은 최하 만 명을 내요. 최고는 10만 명대라 보고 여기서 움직이는 핵폭탄이에요. 120명이 LA 한인 사회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우리는 제보자 K씨를 직접 만났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문제의 유학원에서 근무를 했다. K씨가 취재진에게 제시한 자료와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에센스 유학원을 통해 이루어진 불법 병역 기피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거는 에센스 자체에서 위조 아이콘입니다. 전부 다 위조된 아이콘입니다. 이게 다요? 전부 다요. 그거 훨씬 양이 많죠. 원래 아이콘이가 총 4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복사본이 많아서 한 장씩만 제가 그냥 겉장만 카피를 한 거예요. 병역 관련해가지고요. 한 얼마 정도 처리가 됐어요? 한 몇천 건 되죠. 몇천 건이요? 그럼요. 몇천 건. 몇천 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거를 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원본을 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중국이든 한국이든 여기든 도장을 파요. 이곳에서 위조된 서류는 다양했다.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에서부터 세금증명서, 은행구좌, 학교 성적표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에센스 유학원의 박영규 사장은 위조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박영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한국 법무부 장관이에요. 움직이는 한국 법무부 장관이요? 네. 쉽게 해서 박영규의 가방을 보면은 네.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부터 시작해서 네. 외무부 장관 도장부터 시작해서 강공소 도장은 딱 본인이 똑같이 유학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유학원에는 아예 위조를 위한 비밀의 방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406호예요. 네. 하우웨이고 네. 이렇게 하우웨이고 네. 그러면 도장방이 네. 여기 있었어요. 이쪽. 아니 도장을 두기 위한 방이 따로 있었어요? 네. 도장하고 파일하고 거기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도 장비사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파일 하나는 전부 다 그런 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키로 그러니까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솔직히 뭐 서류를 만든다는 거나 그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사무실 자체는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뭐 1, 2년이야 뭐 시청 단계에서는 주고 확인을 하는 거고 뭐 이제 2, 3년째 될 때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최근까지도 20여 명의 직원들이 에센스 유학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제보자가 말한 위조를 위한 비밀의 방도 역시 잠겨 있었다. 뭐 병역 연기 같은 경우야 1,500불에서 3,000불 사이이지만 병역 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불에서 5만불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두 사람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 대상자 중 유학생들에겐 병역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영사관의 재학 증명서와 I-20이라는 일종의 대학 입학 허가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I-20에 기록된 해당 학교의 학업 기간 동안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데 에센스 유학원에선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한다. 이게 전부 다 병역 관련이에요. 전체가. 아, 근데 이게 다 학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학교가 다 틀린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스테이퍼를 이렇게 딱딱 네. 찍어놓은 게 이 네. 학교, 이 네. 학교, 이 네. 학교. 이 네. 학교를 통해서 병역 연기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아. 실제로는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죠? 다니는 학생이 하나도 없죠. 네. 살다 다니면 뭐하러 저런 위조 서류가 필요합니까? 위조 서류에 이용된 대학만 20여 건. 실제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가짜 서류로 병역을 연기해왔다는 것이다. PD수첩은 해당 학교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먼저 LA 근교에 있는 안티옥 대학을 찾아갔다. 해당 학생이 이 학교를 과연 다녔는지 그리고 이 서류가 안티옥 대학에서 발행된 것인지를 물어봤다. According in my official opinion that these are forged documents and this is a horrible version of our logo. 학교 관계자는 서류를 보자마자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직인과 담당자, 명칭 등이 모두 틀렸다. I can't confirm or deny whether or not the student went to the university due to FERPA.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se letters were obviously not written by our university and we've never seen them before.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are incorrect about the letter that make it obvious to me that it's a fake. It refers to a student affairs office which we don't have, so therefore we wouldn't have referred to that in our letter. 가장 많은 학생들의 명단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대학. 우리는 이 학교에서도 서류의 진위 여부와 학생들의 재학 사실에 대해 물었다. 학교의 기록 보관실에서는 해당 학생들 대부분이 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Okay. I can find their names. Nope. But no. You say anyone? No, I can find, I checked another two and I checked three, four. Mm-hmm. I'd say the first four. Four names. Yeah, and not, none of them were there. Yeah.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캠퍼스. 11명이 이 대학 서류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도 해당 학생들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다. I'll try. Soon we know. One more. Yeah, no match found. They have incorrect titles on here, I can tell you that. Mm-hmm. And this is not an official form. PD 수첩팀은 위조 서류로 병역을 연기한 200여 명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다. 제보자가 준 서류 속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달여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중에서 LA에 살고 있는 몇 명을 찾을 수 있었다. 1981년생 허머 씨. 그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대학을 간 적도 없고 서류상의 학교를 다닌 적도 없다고 고백했다. 이 학교 다닌 적 없죠? 솔직히 얘기해줘. 없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유학원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지난 2003년 형과 자신의 병역 연기를 유학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여기는 뭐 올 지 얼마 안 됐어요. 유학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상한 점은 LA 에센스 유학원이 아니라 시카고의 유학원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박영규 이 원장이 입을 열면은 다칠 사람이 많아요. 한때 이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브로커가 8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조해서, 그러니까 그런 위조는 자기였지만 그 케이스를 물어오는 브로커들이 80명이 넘었대요. 에센스 자체로 들어오는 병역 손님은요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서 갖고 오죠. 여기로. 그래요? 제일 걷어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허 씨는 자신처럼 불법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했다. 이런 케이스들을 주위에서 본 적 있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저 그 전부터도 그랬는 건 많이 있었고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와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군대 안 가고 이렇게 한 건 다 죄죠.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제 입장은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고 잘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지난 2003년 위조 서류로 병역을 연기한 조 씨는 에센스 유학원에 직접 의뢰했다. 그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근데 제가 에센스 유학원에 됐을 때는 제가 군대를 안 갈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학부에서 학부에서 제가 군대 연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학원에 연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학부를 연기할 수 있는 건 끝나가지고 지금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왔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학생의 경우 과정별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다. 학교에 등록만 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생인 조 씨는 25세를 넘기자 가짜 대학원 서류로 병역을 연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학교 연락한 상태에서 학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서류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정도구나. 어쨌든 그게 이제 실제 진짜 서류는 아니란 건 아셨죠? 네, 그렇죠. 그 서류가 그렇지만 학교에서 발행된 서류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예, 네, 뭐 아는 분이랑 있으셔가지고. 그는 불법으로 병역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방법이 크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안 가겠다, 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미뤘다가 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쪽에 대해서는 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 법 쪽에 굉장히 많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법 쪽에 대해서 좀 의식이 희미해지잖아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불법 병역 연기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에센스 유학원은 아예 신문에 병역 안내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신문은 안 내려요.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업자들이야 다 알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용조용히 들어오지 개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하는 애는 없어. 근데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아, 그럼 대단하게 해. 겁도 없어. 어느 유학원이든 사실 그 지금 문제가 된 그 유학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유학원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조그만 작은 유학원들이. 우리가 만난 병역 기피자들은 서류 한 장 위조한 것이 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조 서류가 제외 공간을 거쳐 국가 병역 행정에 사용되는 순간 큰 범법 사유가 된다. 병역법 86조 위반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문서가 됐던 사문서가 됐던 그 문서를 위조하면 그 문서에 관한 죄가 될 거고 그 동행사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서를 이 국가기관에 이렇게 제출함으로 해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병역 업무, 병역 업무 절차를 뭐 방해했다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위조 서류로 병역을 연기한 경우 문서 위조로 10년, 불법 병역 기피로 5년, 공무집행 방해로 5년의 형이 더해져 최고 20년형을 살 수도 있다. 에센스 유학원에서는 병역 면제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위조 서류로 남미 지역의 영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시켰는데 제보자 K씨가 기억하는 사례만 10여 명에 달한다. 제3국, 에콰도르 같이 남미 같은 곳은 제가 조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주권을 살 수가 있는 나라예요. 한 US 달러를 한 1,000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0불만 주면 애니타임 영주권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에콰도르 자체 한국 영사관에 가서 이제 그 병역 면제를 받는 거죠. 병역법상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년마다 사실 확인만 하면 병역이 연기되고 35세 이후 자동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파라구아이라든가 다른 그 사우스 메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주권에 가짜도 유지하거나 예. 또는 그런데 영주권은 여기 한 3천 정도면은 또 가짜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있어요. 네네. 그걸 해야 뭐 근데 면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영주권을 다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영주권을 LA로 끌고 와서 예. 혼원으로 면제시켰던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게 거의 진짜인데 많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위조 서류와 대리 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 병역을 연기하는 경우였다. 제보자 K씨는 5명의 증거 서류를 제시했다. 비용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든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재벌이기 때문에 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발뺌할 수 없는 사실을 제가 미리 팁을 드리면 토플하고 SAT 시험을 쳐요. 예. 그러면 토플하고 SAT 시험을 칠 경우에는 들어가서 사진을 찍죠. 얘네들은 눈을 감는다든지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눈을 감아라, 고개를 뭐 내려라, 뭐 어떻게 해라. 사진 찍는 포지션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박윤희 씨가 이제 젊은 유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토플 점수 600점, 580점 정확히 받았던 애들을 예.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권에 사진을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여권을 잘라놓고 제가 지금 사진만 바꿔치겠다고 해요. 사진만요? 네. 그보다 전문적으로 앞당치려고 해요. 아무튼 서류 만든 데는 규제예요. 사진과. 에센스 유학원에서는 대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그중에는 박영규 사장의 사위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학원 직원들이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이것도 본인 쓴 게 아니겠네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것도 써준 사람이 있겠네요. 그럼요. 각각 다른 학생의 입학 서류지만 작문 내용은 찍어낸 듯 똑같았다.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도 위조했다고 한다. 5건의 사례 중 2명은 한 집안의 형제였다. 이들은 중견 화장품 기업 회장의 아들들이었다.
제보자가 건넨 서류에서 형은 S고를 졸업한 후 연세대를 다니다 미국 대학에 편입했고 동생은 K고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온다. 동생이 졸업했다는 K고를 찾아간다. 이름 똑같은 학생은 1학년 쪽이죠? 그냥 자퇴록만 나와있고 언제 자퇴야? 2001년도 4월 20일 들어오자마자 오자마자야 그날 제작했어요. 1학년 때 자퇴를 냈는데 서류에는 3학년까지의 성적이 다 있었다. 심지어 고3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도 있었다. 응급 인비지원 거지, 그지? 3학년 담임이라고 내가 2학교에 6년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 연세대를 다녔다는 형의 서류는 진짜일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학번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학번? 저희는 7자리입니다, 학번이. 서류상에 기록된 학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성적 증명서와 교수 추천서도 모두 가짜였다. 여기는 직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는 그 영문 C에는 직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국내 거는 간혹 뭐 유조건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이런 일을 벌어진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형이 이 위조 서류로 미국 대학에 편입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가 재학 중인 시라큐스 대학을 찾았다. Well, unfortunately, any kind of student here is protected under FERPA, and we cannot release that information. We can start an investigation. If he is a student here, and there is accusation of him cheating to get into admissions of SU, that's something that SU internally would take care of and take care of him as a student, whether that would be removing him as a student or whatever. 동생은 보스턴에 있는 벤틀리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이 학교에 에센스 유학원에서 위조한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고 이 서류들이 실제 입학에 사용됐는지 물었다. 예, high school. First, second, and third year, all the years on the transcript. Yes. They're identical. 3.94. Mm-hmm. 3.91. Mm-hmm. I'm just walking across the bottom. 동생은 위조된 서류로 벤틀리 대학에 입학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입학한 대학의 재학 증명서로 지금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형제의 부모를 찾아가 위조 사실과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해 물었다. 만들어놨을지 모르지만 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센스에서 그러니까 대행을 그때 하셨던 거죠? 예. 보신 적은 없으시고? 어.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서류가 있다는 자체도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확실히 나는 뭐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유학원에서 자기네 저거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조작해 만약 했다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면 저희는 억울하잖아. 어머니는 에센스 유학원에 의뢰는 했지만 위조 사실은 몰랐으며 억울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입학 시 사용한 자료를 떼오라고 하자 이상한 논리를 폈다. 너 떼어 와봐라. 그런데 진짜 거기에 저 어저께 말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뭡니까? 그러면 그 입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학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저희는 저희가 원했고 저희가 해달라는 코스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낸 거잖아요. 에센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되냐고. 네. 뭐 각종 불법 수법이 동원이 돼서 병역 기피와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적게는 200건, 많게는 수천 건에 달하는 위조 서류가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유학생들의 병역 관련 서류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손정은 아나운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저도 뭐 그 점이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병역 면제나 또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유학생이 만들어온 재학 증명서나 병역 연기 신청서를 영사관, 즉 제외 공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사관에서 확인한 후에 병무청에 전달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병무청에서 병역 면제나 연기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서류들을 보시면 이 아래 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외공간 확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병역 관련 서류에 대한 1차적인 점검은 제외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충근 PD,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병역 거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병역 비리 사건이 이 유학원 한 군데 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수많은 불법 병역 기피가 가능한 데는 이 지금 나왔던 문제 유학원과 LA 총영사관 사이에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11월 14일 LA 총영사관 앞. 이번 병역 비리 사건에 대한 교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총영사관님이 오셔갖고 뭐 어디 신문이나 방송국에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 교민들한테 송구스럽다, 사과하고 이걸 본국에다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싫은 아이들, 여기 여행 왔다가 이 친구들이 그냥 그 총영사관에서 가짜 서류로 학교 다닌다고 말해주면 병역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분노했습니다. 저희들 자주 화가 납니다. 아, 누가 안에서 봐주기만. 인사이드가 없이는 절대 영사관이 손이 달려서 뭐 100% 조율 못한다 이러지만 커넥션 없는 사람 거는 다 줘야 해. 제보자 K씨는 LA 총영사관의 행정직원 한 명이 에센스 유학원의 일을 도왔다고 했다. 행정직원 G씨는 10여 년 동안 박영주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 서류들을 처리해줬다고 한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레럴랜드지가 자꾸 바뀌어요. 영사관 자체에서 수험기 때는 오리지널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 증명서를 다 복사를 해서 갖고 와요. 박영규 씨한테. 이 학교 레럴랜드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문구로 담당자가 누구고 다 바뀌는 거죠. 지 씨는 영사관 밖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순회 영사 업무에 7년 동안 참여했다. 여기서 접수된 서류들에 에센스 유학원의 위조 서류를 끼워넣는 수법을 썼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박영규 씨 하는 소리가 이 사람 봐라. 어? 영사관에서 봉급 얼마 받냐. 응? 근데 저렇게 벤츠 타고 머세디스 타고 저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한 케이스당 얼마씩만 씨한테 전달, 그러니까 얼마씩이 전달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꽤 두꺼운 봉투를 여러 번 전달을 했어요. 올 2월, K씨는 유학원과 영사관의 유착 관계, 위조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 제보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런 비리들이 접수가 됐으면 검찰에다가 얘기를 했어야지. 왜 LA 영사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를 이렇게 시달리게 하게끔 하냐고. 남들은 영사관 가면 영사 만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영사를 얼마나 자주 전화를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LA 총영사관은 3주 후인 올 3월 행정직원 지시만 해고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혹시 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것을 지표가 계속 부르니까 네. 자기는 식사 몇 끼 같이 한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공관에서 지금 조사 결과는 그 문제가 된 그 전직 고용원 혼자서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더 이상도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행정직원 혼자서 최소 200여 건, 많게는 천여 건이 넘는 병역 위조 서류를 통과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걸 나눠서 이제 정리해서 그 해당 담당자한테 넘길 네. 담당자가 처리하고 그런 정무총에 넘길 때까지는 저희가 해갖고 정무 담당한테 줘 정무 담당이 처리해서 이제 정무총으로 보낸 거죠. 문서의 저기 진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거기서 체크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정무 담당이 이제 네. 진짜 원본을 갖고 오는 애들하고 네. 이거 하고 네. 크로스이 되는 게 틀림없이 볼 거예요. 네. 보일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네. 병무과에서 앉아서 하는 네. 일이 맨날 학생들 재학 증명서, 재학 사실 확인 증명서를 보고 예. 있단 말이에요. 지 갖고 온 거는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야죠. 순회 영사 도중에 접수한 서류라고 그러면서 병무 담당한테 잘 처리해달라 하고 넘기면 의심 없이
병무 담당은 거기다가 해서 병무청으로 넘겨줬다. 구비 서류 자체가 제출된 구비 서류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영사관의 태도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비리로 해고한 지 씨에게 퇴직금조로 3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 후 지 씨는 행방이 묘연해졌고 사건 핵심 인물인 박영규 사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 이후 박 사장도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 지금 책임자는 아무도 안 계세요. This is a private office. 여기 private office에서요. 네. 솔직히 여기 밖에 네.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박 소장님은 이쪽으로 나오십니까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오세요.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저도 경찰을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trespassing이거든요. 이거 가주세요. This is a private office. 그러니까 여기 trespass 하지 마세요. 병역 비리 조사에 진전이 없자 K 씨는 결국 한국 병무청과 검찰에도 증거 자료를 보냈다. 그걸 보고 니 깜짝 놀래더니 맨 처음엔 대리부터 시작해갖고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저 굉장히 그 병무청 높은 사람까지 전화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뭐 자기네는 잘못이 없고 LA 영사관 자체에서 잘못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보 초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었다. 하지만 그 후 8개월 동안 어떤 새로운 소식도 없었다. 미국에 간 유학생들이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 재학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초 언론은 일제히 가짜 유학생들의 신종 병역 비리를 보도했다. 8개월간 조용했던 병무청은 언론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씨가 제보한 병역 기피자 200여 명 중 단 17명만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범법 사실을 알았다면 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마치 병무청에서 무슨 언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는 사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당당합니다. 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한 300만 명 되고 또 우리가 각 13개 지방청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PD 수첩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8월에 모든 조사가 끝이 났고 재발 방지책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전산은 안 돼 있습니까? 전산은 돼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왔는데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이거 똑같은 서류를 봤는데 성 이름이 있고요. 생일이 그래 생년월일이 이제 주로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가 이제 단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등록번호 아닌 생일하고 이름이 네. 있을 때 한 그래서 한 명 쳤는데 그렇게 하기가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희귀성 희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것을 확인하는데 한 2주 정도가 아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만에 200여 명의 관련 자료와 기본 정보는 이미 파악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검찰이 고발하는 대상자는 17명밖에 되지 않은 것일까? 그다음에 43명은 위조된 재학 증명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그 영주권 사유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111명은 모두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불법 병역 연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처벌 대상의 범위를 줄였다. 문서를 위조하고 또 허위 문서고 뭐 이런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도 뭐 불구하고 일부가 선별해서 이렇게 뭐 고발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과연 이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처벌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의 몫이고요. 일단 뭐 병무청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전부 고발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감사는 제보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십 몇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수년간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정식으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네, 한 번도 감사팀 입장에서 해외 그 병역 의무자들 조사를 간 적은 없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 비리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제외 공간으로 돌렸다. 병역법상 해외에 있는 병역 자원 관리는 제외 공간에게 위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병무 업무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대행해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제 현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류만 단순히 전달할 것 같으면 영서관을 거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무자가 바로 병무청으로 파우치로 보내면 되죠. 편지로 보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월 제보자는 검찰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수사를 해서 뭐 혐의 의무가 확인되거나 네네네. 뭐 처리 방침이 결정되거나 뭐 네. 이런 경우에 뭐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네네.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뭐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병역 의무 대상자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한다. LA에서 벌어진 신종 병역 비리는 해외 병역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련 기관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이번 사건을 덮어둔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신의 아들이 생겨날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처음 군대라는 그 사회와 가정을 거치는데 그동안에 출발부터 불공정하게 나는 하고 있다. 그 인생 동안 얼마나 가슴에 말은 못해도요, 안 해도요. 그런 게 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충근 PD, 뭐 관련 당국이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외교통상부에 인터뷰 요청을 했죠? 네. 어떻게 됐어요? 네. 네,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네. 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LA 총영사관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실시했지만 네. 위조 서류는 단 한 건도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제출하는 병역 자료에 대해서 그 서류들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는 책임, 그 책임 소재가 병무청인지 외교통상부인지, 그러니까 재외공관인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 네, 이런 뭐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그 신종 병역 비리 사건은 조용히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도 미국에 있는 교포로부터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 PD수첩은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취재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12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서 역대 최다 후보 수를 기록했습니다. 얼핏 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고민이 큰 선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언제쯤 우리는 후보의 정책에만 신경을 써도 되는 그런 선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디스톱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